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 란초 여행 제85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제 해야 될 방송인데 제가 깜빡하고 좀 바빴어요. 깜빡하고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주 동안 다들 자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죠? 요즘 간혹 꽃들이 우크라이나 꽃 소식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제가 이게 방송했던 그 보람을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진실을 끝까지 믿어주신 분들은 조기에 꽃들 지금 보신 분도 있고 지금씩 하나하나 꽃들 지금 이제 새로 꽃매점을 해가지고 카페도 여기저기 이제 보이는 건 이제 보여주시고 저한테 메시지나 이런 게 보여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부양의 진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진실에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 그 중에 또 조금 잠깐이나마 외도를 하신 분들은 조금 올해도 조금 소홀히 아니십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또 내년에 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조금 다소 이제 그렇게 이제 불편 사항하고 조금 잘못 자랐더라도 내년에 또더 건강하게 잘 기르시면 되니까 아니십니까? 아무튼 실망하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취미는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부양 꽃미남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부양을 성공해가지고 판매도 했고 아주 좋은 개체들을 여기에 곧 이제 이래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구독자님 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유모 병모들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빼낼 시기가 조금 늦은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요게 우리 폭염이 이제 쏟아지는 게 있던 하면은 아마 9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아마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멋있죠? 이게 결국 뭐 저희들이 계속 한개한개 일본이나 저런 데 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외화 낭비 그죠? 너무 터무니없이 아니십니까? 중간에 이런 자 그런 커미션도 이제 끼고 또 왔다 갔다 경비 아니 결국 그게 이제 소비자 구독자님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양해서 이렇게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해가지고 이 부양실을 꾸민 지 올해 3년 만에 이제 이 좋은 결과를 해가지고 이렇게는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모두 다 깜짝 놀라고 그래도 좋은 성과 있고 아니십니까? 벌써 유모를 해가지고 병모에서 꺼내가 유모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구독자님 카페 회원님들 이래가지고 잘 자라고 잘 자란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질 때마다 저는 저희 부양 가족들은 다 뿌듯해집니다. 뿌듯해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올해 저희들이 나올 유모들이 그죠? 유모들이 한 올해 나올 중에 약한 40종 정도 나올 거예요. 40종 그 정도 나올 건데 이미 이제 뽑아낸 것도 있고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이제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일본을 거쳐서 왔던 그런 이제 좋은 종자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만하고 일본도 이제 저희들이 대만도 못 믿어서 이래가 대만 품종을 안 했고 일본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제는 너무 뒤처지고 아니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은 이게 일본의 그모 나눈에 그죠? 뭐 나눈에서 이제 저희들 부양에서는 부양이 아니었습니까? 나눈을 주지 않겠다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저희도 그 나눈은 받지를 않습니다. 원래 아직은 받지도 않겠고 이게 어떤 극인가 하는 것 보면은 무조건 자기 아니었습니까? 자기만 복종하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있으면은 이제 가지고 모순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가감한 게 아니십니까? 일본에 이제 옛날에 사무라이처럼 땡강 하는 거 있다며 배신하면은 그죠? 그는 이제 그런 게인데 저희들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문학 개구리 불안 일본에서 아니십니까? 안주를 했으면 일본 잔재가 되었을 건데 잔재가 되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독자 스스로 그죠? 부양해서 이렇게 있습니까? 해가지고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넥스도 본토에서 들어왔던 거 하고 모든 게 이제 원종에서 채집했던 거그 하고 브라질에서 최고로 좋은 개체 아니습니까? 올해 많은 양들이 아마 들어옵니다. 종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모주들만 이제 이래가 잔뜩 들어오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고 한 2, 3년, 2년 정도, 2, 3년 지나고 나면 아마 이게 우리나라 워커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워커라는 사람은 일본을 분명히 저는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아니었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원종 모주들을 안심에 들어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요 조금 있으면은 일본에 저쪽에 다른 타 농원에서 해가지고 일본에 그 와카야마가 아니고 저 미즈노 농원에서 이제 이래가지고 그 기우라는 모종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양에서 기우 그 모종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다음 달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출시를 합니다. 다음 달이나 10월 달이나 출시를 합니다.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하려고 저희들이 모종을 안 빼내고 있는데 비싼 모종 구매하지 마시고 아니었습니까? 부양에서 거의 저렴하게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아니었습니까? 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뭐 조금만 아니었습니까? 물론 아니었습니까? 그쪽에 MC라 그러는데 MC고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뭐 들고 우리 부양이 이래가지고 기후 한번 보실래요? 기후 속에서 야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후 속에서도 무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후에 그죠? 기후에 여기 보시면은 안에 한번 봐보세요. 기후에서 무늬 보이죠? 무늬종 그죠? 기후에서 뭐 중투 무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무늬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유리병 속에 있어가지고 무늬가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이시죠? 무늬 그죠? 무늬 보이시죠? 요 모종이 저희들도 아마 조만간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조금 더 번식을 시켜가지고 모종이는 기후 복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죠? 저희들이 복받은 건데 이렇게 무늬가 드러나오는 예가 없었어요. 드러나오는데 기후 품종에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무늬가 드러나옵니다. 아무쪼록 이거 그 대량 증식해 가지고 무늬종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워크라나 무늬종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후 모종인데 다음 달에 모종 나갈 거예요. 모종 심어 가지고 나갈 테니까 아니었으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해 가지고 비싼 가격에 구매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도 이게 워크레나 처음에 그죠? 처음에 이게 접할 때 일본으로 해가지고 접했는데 일본 정말 아니십니까? 그죠? 어떤 식이 되나 하면은 도도하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들 자체도 아니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죠? 자기들이 뭘 어떻게 했는가 그걸 모르고 우리 맥주 뭐 불매 운동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도 앞으로 일본 아니었습니까? 일본 제품은 절대 구매는 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일본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아니었습니까? 워커레나나 카틀레나는 절대 저희들은 사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특히
누굽니까? 미진우 씨, 그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는 절대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받지를 않겠습니다. 받지를 않고, 참, 진짜, 저도 뭐, 이런 말을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일본이나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니십니까? 그런 유모, 그죠? 저희들 튼튼하게 저희 부양에서 정말 아니십니까? 멋진 아이들을 잘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모종 킬러 보시는 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부양 토분을 아예 종자 토분 종자부터 그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종자부터 이제 잘 자라게끔 토분을 만들고 아니십니까? 좋은 수태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자랍니다. 너무 어린 모종도 너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거의 물 자체를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그 분에 딱 맞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주시면 돼요. 이래가지고 무때 안 빠져나올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자주 너무 자주 주시면은 어린 모라고 자주 주면은 그 애들 크지를 않습니다. 그 신화잎이나 이렇게 나올 때 쭉 빠져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아니십니까? 그죠?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게 배양실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데, 기후 말고도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무늬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배양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을 보고 아니십니까?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쪽에 무늬 하나를 내가 꺼내가지고 두 개는 심어가지고 잎이 이제 그 무늬가 발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번 달에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모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나갈 거예요. 나가가지고, 한 달 정도 순화시킨 다음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제 10월 달이나, 그죠? 안 그러면 내년에 아니었습니까? 쭉 많이 이제 뽑아낼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건강하게 되었을 때 잘 해보고 그죠? 잘 길러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죠? 최대한 저희들도 빠르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나눔이 될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와, 저게 다 뭡니까? 저거 나중에 식을 때도 저희들이 애먹습니다. 뜯기지 나가고 막 이래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덴드로비움은 저희들이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배양면에서 꺼내지는 못해가 늙어가지고 엉망이 되어가 있습니다. 덴드로비움은. 저것도 이제 곧 처분해야죠. 이제 처분해버리고 없애버리던가 덴드로비움은 너무 이제 뭐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덴드로비움은 대들기면 안 할게죠. 우리가 저희들이 기후가 조금 좀 이래가지고 좀 생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버리려고 야 저쪽에 안에도 여기 기후에 여기는 무늬종 안에도 무늬종이 좀 제법 나오네요. 요거는 요쪽에 있는 기호는 한 번 더 아마 개대를 해야 될 겁니다. 그 개대를 해야 돼 가지고 요거는 아마 내년에 이제 꺼내고 여기에 우리 실레리아나 보세요. 여기 실레리아나 여기 이제 저희들도 배양에 성공해 가지고 여기 백모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대만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틀릴 겁니다. 이게 필리핀 야생계체를 저희들이 이제 수입해와가지고, 채집종을 수입해가지고, 요걸 했기 때문에 무늬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선명하게 나옵니까? 그죠? 대만에 있는 데서 무늬를 자주 해버리면은 이게 무늬가 처져버리기 때문에 무늬가 거의 없어집니다. 최근에 판매하는 거는 쳐다보면 무늬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걸 해가지고 씨를 받고 그 종자를 가지고 해가지고 셀프를 해버리니까 자꾸 무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요 한번 무늬 한번 봐서 얼마나 기똥차죠? 그죠? 기후도 저 안에도 무늬가 있네.
하여튼 간에 무늬가 여기저기서 많이 아니십니까? 많이 뽑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구가. 아무쪼록 오늘은 우리가 저희들이 어제 원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방송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게 우리 배양실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큰맘 먹고 아니십니까? 원래 이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은 뭐 숨기겠습니까? 그죠? 저희들 이게 배양할 때 애로사항 많았습니다. 이것도 대학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찾아갔어 아니십니까? 그죠? 정말 아니십니까? 저희들도 이걸 많이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외면했었습니다. 외면하고 그랬는데 오르지 않습니까? 저쪽에 고흥에 계시나 있습니까? 고흥 그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 우리 카페 회원분 중에 나라호정님, 그죠? 그분한테 정말 우리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모든 걸 이런 걸 다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가 그 우리 그 다음에 2년 전에 아니십니까? 터키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이래가지고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있는데도 저희들이 손을 내버렸지만은 아무도 이래가지고 그걸 이래 해주는 사람들과 터키 박사님들, 원예학 교수님들, 그죠? 그런 사람들 이게 뭐 이래가지고 그게라고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딱 숨겨두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하고 그래가지고 용케 또 저쪽에 경기도에 계시는 아침농원이라는 분, 아침농원에 거기에 이제 그 아침농원 사장님이 이 우리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죠? 자기가 한번 이래가지고 그 조언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우리 온실을 방문하고 보양실 방문하고 아니면 뭐 잘못됐다 지적해주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병도 예, 조그만 있으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제 오염이 좀 덜 나고 이렇게 배양 성공을 해가지고 극도로 이제 이래가지고 많은 이래가지고 이게 종자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을 해가지고 그 두 분에 대한 아니었습니까? 그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저희들이 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라 호정님, 여기 이 유튜브 상으로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농원 사장님, 최철희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양이 아니었으면 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양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앞으로 이 차세대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 언제든지 부양에 오시면은 부양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지식을 서로 나누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게 나는 거죠. 그 숨겨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양반이 왜 무너졌습니까? 자기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아니었습니까? 결국 아니었으면 무너진 건데 우리는 모든 걸 열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모양하고 똑같은 기술 오면은 무조건 아니었습니까?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 좌우 젊은이나 안 그러면은 또 이 우크라이나 카톨릭에 관심이 계신 분 아니십니까? 오시면은 부양에 놓고 떠드렸으면은 저희들은 꼭 아니십니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비가 들었으라도 아니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기후 무늬 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무늬가 너무 산뜻하게 나와가지고 그죠? 안에 보이죠?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원래 있습니까? 삼반식으로 되는데 두 반대편에 잎은 호가 들었습니다. 호가 들어가지고 나오고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는 중투가 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중투가 아직 새끼라서 그랬는데 중투가 아니십니까? 쫙쫙 들어가 있습니다. 저 바깥에 하나 뺀 게 그게 이제 극한 중투로 들어가 있었는데 중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요 아이들도 옮겨나니까 저 안에 보이시죠? 무늬가 들었는데 옮겨나니까 조금씩 그랬는데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아마 대단한 발견일 겁니다. 여기도 무늬죠. 그죠?
대단한 발견일 겁니다. 저 밖에도 우리가 다양한 윈젤에서 아니었습니까? 꽃이 하나, 무늬종이 하나 놓았습니다. 그는 그 처음에는 저희들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점차 이제 바깥에 햇빛을 보니까 봄에서 이제 가니까 녹이 차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기우 다음 달에 나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우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한 값으로 내가 똑같은 우리가 모종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부양토근에 심어 순화시켜가지고 거의 한 5만원 선에서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단하죠? 우리가 3년 만에 이루어낸 겁니다. 부양해서 3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낸 겁니다. 그분 두 분이 열심히 도와주신 그 덕분에 이렇게 이런 거는 뭐 그래나 꺼내야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꺼내야 되는데 그 지금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꺼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9월 초부터는 무조건 꺼낼 겁니다. 다 꺼내가지고 다 심어가지고 아니십니까? 빨리 아니십니까? 또 구독자님 곁으로 가야죠.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또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남은 시간 편한 시간 되시고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붕입니다.